자, 우선 출석만 부릅니다. 숙제 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대답만 하세요. 재우? 네. 자, 정환이? 네. 우리 정환이 진짜 오래간만이야. 그래. 아프지 마. 정환이 시험 대비는 어때? 잘 됐니? 아직 많이 남았어. 열심히 해. 준혁이! 네, 잘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어. 자, 채희? 자, 상혁이? 대리 출석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성규. 예. 지현이? 네. 대학 가면은 대리 출석 많이 해요. 그 친구들 몇 명 안 나오면 혼자서 이리저리 자리 옮겨다니면서 대답하는 거. 자, 한 100명, 막 150명 그런 수업들이 있어. 그 한 명에서 여러 명 출석 불러줘도 몰라. 근데 출석은 또 조교들이 와서 부르고 교수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 그러다 걸리면 뭐 다 같이 그냥 하고 맞는 거지. 자, 연진이. 네. 뭐 오늘 무슨 컨셉이야? 잠깐만. 알겠습니다. 진성아, 괜찮아? 오늘 수업 잘 듣고 컨디션 좋을 때 듣겠지? 수업 듣고 나면 수업 들은 걸 필기해서 사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직 본인 한 번도 안 걸렸다, 코로나 거슴. 아, 이렇게 많아? 손대리. 초까지야. 야, 중간고사 시작하는 날 PCR 양성 나오고 웃잖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수능은 격리자 시험이 있는데 사실 이 기사에서 내가 봐서 알아요. 니네 시험 못 봐. 맞아. 작년 평균 그거 해가지고. 그지? 근데 100% 들어봤는데 안 됐죠. 기말고사 100%?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고사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때 보고 기말고사 때 못 보면은 중간고사 그냥 100% 그대로 들어가는데. 재판 한번 터지면 안 냈잖아요.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아. 지금 매주 뭐임마? 자, 매주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안 나오겠냐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안 걸린 친구들은 자 KF94 답답하더라도 꼭 진짜 잘 착용하고 손 소독 계속하고. 미안해. 자, 우리 태연이. 네. 자, 우리 경민이. 네. 다은이. 네. 가인이. 동진이. 네. 민우. 우리 민우가 친구들 선물 가져왔다던데. 오, 네, 맞습니다. 우리 민우가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그 마음에 내가 감동해서 나도 선물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복이. 지혜. 도현이. 수현이. 미니. 오케이. 서희. 다현이. 자, 희주. 자, 채훈이. 자, 서윤이. 화술. 정환이 숙제 언제까지? 아마 목요일까지. 아마는 뭐냐? 아, 목요일까지. 자, 우리 지현이 숙제. 오케이. 민우야. 예? 네 숙제 왜 세모냐? 아, 저 그 아까 짤한테 말씀드린 거. 기억이 안 남. 2차 4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다 했네. 오, 전반적으로 다 좋겠다. 고3 손이 안 가면 참 귀한 학년이야. 시험이 어디까지 끝나야 되는 거냐? 자, 오늘 며칠이야? 4월 12일. 남상혁, 너 시험 남은 거 아니냐? 아, 진짜? 물음표 해놓을 테니까 확인해봐. 네, 하나 남았나요? 하나. 맨 마지막 시험. 그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우리 성규. 네. 토요일에 보기로. 네네네.
그래도 많이 봤네. 진짜로. 우리 채훈이 혹시 봤어? 그거 언제 볼래? 오케이. 그러면 내일은 수요일. 서윤아. 그래도 규중 쌤이 우리 서윤이 열심히 해서 밀린 거 거의 다 끝냈다. 말할 거 뒤에 조금 남았는데 이건 언제 볼래? 내일 보러. 오, 좋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죠? 모르겠네. 손소독제 돌립니다. 많이 씹. 왜? 좋은 거 아니야? 야, 건드려 봐. 얘들아, 선물 줄게. 괜찮아요. 그럼 먹긴 해. 선물을 거절할 수 있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학년이니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나가면 돼. 이제 나가면 된다고. 받고 선물 받고 나가면. 아, 언제 나갈지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귀엽다잉. 오케이. 보겠습니다. 왜? 자,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고. 어, 하나 더 있다. 맞다. 뭐? 이거?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아이고, 힘들어.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 혹시 듣는 사람 있어? 자, 그러면 질문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변형문제 1차 4강 보시고요. 본인 질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질문할 때는 분명히 뭐 같이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보도록 하죠. 자, 변형문제 1차 4강. 자, 1차에서 질문, 거술. 8번이요. 8번, 좋아. 우리 8번을 같이 보도록 하죠. A, B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우선 8번의 답이 1번입니까? 네. 자, 우리 준혁이는 어떤 게 궁금해? 저 3번이랑 1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3번이랑 1번, 더스와 대역벌은 아무 상관없어. 네. 그런데 인디아더 핸드와 인하더 월드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 준복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들어. 자, 준복아. 준복 씨. 네. 8번에 1, 너 이렇게 말해 대답하니? 8번에 1번, 온디아더 핸드, 3번, 이나더 월드 차이가 뭐냐? 진짜 이거 모르면 계급장 떼고 고1로 가라. 저 알겠어요. 그만해. 자, 우리 준복이 대답해. 진짜 고1로 가겠습니다. 진짜요? 아니야, 괜찮진 않은데 마음이 아프다. 모를 리가 없는데 당황하면 기억이 안 나는 스타일인가?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채희가 말해보자. 온디아더 아들 핸드가 반면에 채희야? 어, 좋다. 그럼 이라더 월즈는? 그거는 다른 말로 다시 말해. 그렇지. 자, 생각을 해봐. 손이 두 개야.
근데 온 the other hand은 다른 손으로 말 그대로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이야 그지? 아, in other words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해결됨? 네 오케이 자 또 질문 18번 자 18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답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맞아 18번에 답이 2번이라고 돼 있는데 틀리지 내가 다 들었을 리가 없어 그러면 2번 말고 답으로 생각되는 거 있나요? 답 아니야? 4번 다 맞아? 다 맞죠 다 맞아? 자, 2번 보자 그래 주제는 뭐예요? 이거 어떤 질문이니? 그런데요. 자, 이 공학 기술의 전문 지식은 전통적으로 작업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었다. 자, 그러면 18번의 2번 선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번째 줄에? 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맞는 말이네. 자, 18번은 2번 말고 선생님 이건 확실히 틀렸네요 하는 선지 있습니까? 없으면 답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답지가 틀릴 수 있지. 자, 또 1차 질문 문항 번호 19번 같이 봐. 자, 위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지문 한번 보고 가자. 응. 답지가 꼬여 있어. 이게 27이 두 개가 들어 있어가지고 답지에서 제가 꼬여서 답을 정확히 몰라. 뭐라고? 19번부터 26번까지 답이 틀리대요. 19번부터 26번까지 답이 틀려요? 우짜냐? 이거 한 가지 밀려 있고 그래. 밀리면 어 막 이상한 데도 있고. 그래. 허허허허허. 판매처에서 잘못을 한 건가? 편집 과정에서 잘못을 한 건가? 환불 같은 소리 하네. 자, 그러면 19번 질문 들어왔으니 일단 답지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답을 맞춰보자고. 자, 19번 학생들이 생각할 때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입니까?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knowledge, 공학 기술의 특성들. 전통적으로 공학기술은 작업의 전문성에만 집중되었지만 사회기술적 체계의 관점으로는 다양한 분야 지식의 연결이 중요하다. 뭐? 괜찮겠네요. 혹시 19번이 2번 말고 선생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2번이랑 3번이랑 3번 보자면 더 스코프. 스코프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망원경. 범위라는 뜻이에요. 범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공학기술의 범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라면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공학기술에 포함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공학기술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 3번 아니다. 자, 또 자, 없으면 다른 문제 문항 번호 1차에서 불러봐. 자, 23번의 답이 없어요. 오케이 얘들아 23번의 정답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5번이라고도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 내용은 법에 대한 시각도 같이 바꾸자 그죠?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가속의 상태로의 법 뭐 이런 거네. 자 5번 보시면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on the law. 그러게 자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필요 아 근데 괜찮을 것도 같은데 5번? 자 5번 말고 다른 선지 중에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4번은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in law. 법에 있어서 융통성의 중요성. 사실 4번은 어떤 말이겠어? 정발장이 빵을 훔친 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가 법의 flexibility지? 법의 어댑터빌리티 접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4번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죠? 자 1차에서 또 질문 문항 번호 자 2차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내년부터 만나이로 바뀐대요. 네?
어? 니네 고3이라 진짜 신문 안 보는구나? 저 얘기 들었어. 윤석열 공약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만나이를 안 쓰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 북한도 만나이를 써요. 그러면 저 몇 살 돼요? 니넨 이제 나이가 달라져. 생일, 어? 진짜 제 어른. 생일 지날 때마다 나이를 이제 먹는 거야. 해가 넘어갈 때 나이 먹는 게 아니고 생일이 될 때마다 나이를 딱딱 먹는 거야. 그러면 딱 새해 되면 막 술 먹고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이 다 있지 않을까? 나, 아, 생일 지나야 먹거나 그럴걸? 어떻게 그러세요? 너 왜 둘이 땡그레져? 아니 그러지 않을까? 고3 생일 지나면 먹지 않을까? 야 술TV 이것들이 지금 야 술 그렇게 중요했어? 먹잖아 요즘 니네 아니야? 아니야? 어 알겠어. 어. 우형님 눈이 왜 커져? 진짜 야 선생님 너무 좋은데? 나는 한 살이 줄잖아. 자 보세요 변형문제 2차 4강 질문 문항번호 3번 주와 위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야. 그래 내용이 뭐니?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 책임 필요하다 이거고 4번 보시면 Social responsibility required for the professions 완벽한데요? 프로페션에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책임감 완벽합니다. 혹시 이 다른 정답에 가능성이 있는 게 있나요? 2번 The authority of professionals 전문가의 권위 사용되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전문가의 권위 답과 주제에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된다가 그래 내용이니까 그죠? 준복이 뭐라고? 아, 아니,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집단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면? 집단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더 그룹 대신에 사회가 말 그대로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그룹은 이 문장 안에서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좋아. 자, 그렇다면 그 코로나 걱정되면 미리 걸려버리는 게 방법인가? 그게 맞다고 믿죠. 둘 다 죽고 걸려야 한 번 나쁘지 않아. 진짜 너무 고생해. 한 3일 아파요? 2, 3일? 격차 엄청 큰 것 같아요. 내 강함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너, 너의 뭘 실험한다고? 저의 강함 얼마나 아픈지. 너의 강함 코로나로 너의 강함을 시험해보고 싶다. 아, 정말 남다른 생각이긴 하다. 안돼. 안돼.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 코로나 걸렸을 때 냄새가 혹시 안 난 친구 있어요? 그게요 뇌가 피해를 입은 거래요. 뇌가 손상을 받아서 후각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각뿐만 아니라 두뇌 전방위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요. 그 코로나 포그라는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에서 회복 그 당장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후유증으로 많이 존재하나 봐. 그래서 멍청해진 건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증상들이 일부 후유증으로 존재하니 구태여 걸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겠다. 뭐해 준모가. 자 그러면 또 질문 문항 번호 자 49번이요 49번 오호 자 이게 7번 비만에 그치 사회 문제 때문에 잘못된 신호 때문에 비만의 확산이 있는 거다. 개인 잘못이 아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지? 친구들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자, an accurate conceptualization of the Abyssate epidemic. Abyssate epidemic의 정확한 개념 안에 대절이한데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지. 1번 보시면 그들의 환경에 대한 힘에 완벽한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혹시 뭐 정답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선지? 주제 먼저 잘못.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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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됐고. 자, 또 질문? 문항 번호 8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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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마워. 8번 자 일단은 아 8번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8번에 뒤에서요. 네 그럴 수 있지. 자, 굉장히 흥미로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 파트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자, one athlete may view A as B. A stadium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찬 스테디움을 a great opportunity로 여길 수 있겠지. To show his this crowd. show를 사형식으로 보자면 이 crowd에게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두가 자동사를 쓸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this crowd에게 내가 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줄.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걸 인정해 주실지가 사실 두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는 타동사로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자동사 두의 형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그 생각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 정도 그냥 현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문항 번호. 괜찮아? 혹시 질문을 쑥스러워서 못했다면 하나 더 있어요. 같이 들으시죠. 24번 아까 비만 문제가 오케이 고마워. 자 그래 주제 5번. 자 factors that cause obesity around you. 당신 주변에 비만을 일으키는 요소들. 5번이 답이 되려면 나열 구조로서 그 요소가 두 개 이상 나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신호와 자극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크게 봐서는 사회적 문제다. 사회적 문제들인데 그 사회적 문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팩터리스에 포함시키자고 하자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거티브 팩터리, 파지티브 팩터리 이런 식으로 보자면. 자 그렇다면 5번 말고 다른 더 적합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죠. 자 또 질문. 대현이 질문. 착한 남자 오대요. 없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개인 질문으로. 문제는 가을에 다시 대유행할 거라는 예측이 있네요. 속상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유행할 거다. 선생님 주변에 델타 걸렸다 오미크론 걸린 분들도 여러 분 있거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면 마스크는 진짜 우리 평생 못 벗고 이걸 디폴트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 너무 이게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 자, 3강 7번 보시죠. 자, 빠르게 후딱후딱 지나갑시다. 자 우리 상혁이 그래네요.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자유라는 우리 노동에서 일을 절감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고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안 좋은 상황이지 않나? 네, 완벽합니다. 자, 얘들아, 그거 알아? 있잖아, 다음 주가 막 주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진짜 코앞이다, 그치? 화목에 이거 11개 정리하고요, 남은 거. 그리고 다음 주 화목에는 다시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한번 풀이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기 시험 볼 만큼 봤고, 변형 문제 풀릴 만큼 풀렸고, 글의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고, 지금쯤은. 어법 문제 이런 거, 빈칸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얼추 된 것 같고,
알고 있기로는 욕심 있는 친구는 따로 용자 시험도 응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영어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던져준 이 변형 문제 잘 풀어보시죠. 그리고 이네 숫자 순배 시험 봤나? 네. 아 오늘 암기 시험 몇 강 나가지? 6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에 숫자 순배 한 번 더 내도 되지? 왜 이렇게 진지해? 미근의 인성이 좀 괜찮아? 시험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 받아.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중심 소재는 자동화고요. 자동화에 대해서 통념상 뭡니까? 우리의 일이 쉬워지고 사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박으로 주제가 뭐였어? 그러니까 결국 자동화 마이너스지. 그럼 과연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 마이너스냐? 성취감과 만족감을 뺏긴다. 다시 자동화에 대해서 통념이 잡혀있는데 그걸 반박했고 그리고 자동화에 대해서 무엇이 마이너스 관계냐? 성취감과 만족감. 한번 글 전체 내용이야. 괜찮죠? 자, 준부이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자동화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궁금한가? 너 뭐야? 나 진짜 못 들었어. 뭐라고 궁금한가? 아 궁금한가? 아 그럴 수 있지. 중복이랑 좀 많이 친하고 중복이가 의지하는 친구 있냐? 남자애는요? 욕 좀 해줘라 좀. 맨날은? 어 전화 세민이한테 욕먹은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와 진짜 공부 좀 해 하고 욕 좀 해야 돼. 야 처음 보는 문장이 아니잖아. 이거 다 수업했던 거고 통해서 밑줄이 문 진짜 변형 문제까지 풀리는 건. 자 이틀 가주었고요. 아 진주원의 We Love Automation에서 대시 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is any wonder? 조금이라도 wonder한가? 놀라운가? 답은? 아니 좋아하지 당연하지 뭐 이런 말이 이제 답으로 예상되는 거. 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By offering to reduce the amount of work. 자 문장 구조 보이죠? 제공함으로써. 자 뭘 제공합니까? 일의 양을 줄이는 걸 제공함으로써. 자 we have to 를 묶어서 work 수식하시고 자 보이죠? 두 뒤에 목적 없으니 목관대 생략.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by에 다 걸려있구나. By promising to fill our lives with a greater ease, comfort, and convenience. 자, 항상 짝꿍 관계를 봐야 영어를 잘해. Fill A with B. 괜찮아? 항상 짝꿍 관계. 자, 우리의 삶을 더 큰 용이함, 편안함, 편리함으로 채울 것을 약속함으로써 컴퓨터와 다른 labor saving 들어줄래? 이런 단어는 saving labor 원래 이런 구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노동을 줄이는. 괜찮아? 그래서 노동을 줄이는 technologies 기술이 appeal to our eager 뭐지? 우리의 열망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미스가이디드가 뭐 뒤에 걸려 있어서 PP야 얘들아? 아니요. 맞아요. 핵심은 appeal to에 걸려 있는 거죠. 그치? 자, 미스 가이드드 PP라고 해서 디자이어를 수식한다. 어디에 또 호소합니까? 잘못된 욕구에 호소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의 열망이지만 잘못된 욕구에 호소한다고. 충분히 이해됐어? 동사 원형 아니고 ing 아니라고 얘들아. 자, for release, 해방에 대한. 자, 뒤 문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from에서부터 토일까지 묶어서 release를 수식하고 있고요. 와신지 위치인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지? 우선은 what 앞에 from이 명사가? 아니다. what 뒤에 문장이? 불안전하다. 그래서 what이다. 이거 괜찮아? 내가 볼 때는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from 위치냐 from what이냐 물어보면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익숙한 거 따라가요. from what 많이 못 봤는데? from 위치 훨씬 많이 봤는데? 이런 식이라고. 그지? 뒷문장이 지금
불안전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 또 뭐예요? 토일이 뭐예요? 노고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열망이지만 잘못된 욕구에 호소한다. 이렇게 완벽하지. 자, 우리 체이 그 다음. 할게요. 잘했습니다. 문장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안 보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 자, 글의 내용 주제 기억해. 자동화에 대해서 통념상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좋다. 이게 글의 흐름이야. 그거 기억하고 이 문장이 여기 왜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워크플레이스가 뭐더라? 일하는 장소야 그대로. 그래서 직장에서 자동화의 초점은 포커스가 주어인 거는 봤니? 야, 영어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 해당하는 동사 찾는 거잖아.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근데 나머지는 적당히 묶어 갖다 버리라고. 자, focus on 어디에 대한 초점이야? Enhancing speed and efficiency.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자동화의 초점. 맞잖아. 원래 자동화 그런 거잖아. 그치? 자, 이거 이해 안 될까봐 a focus하고 부연 설명했는데 이상하지 않냐? a focus determines나 뭐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determining? PP라고 적어서 포커스 맞추식. 괜찮아? 부연 설명이니까. 결정된 초점. 자, 프로필 모티브 들어줄래? 이익 동기가 앞에서 뭐야? efficiency로 나와 있는 거지. 그잖아. 돈 벌려는 동기. 괜찮아? 뭐라기보다는 by any particular concern for people's well-being. 선생님 말 들어줄래?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익 동기보다는 사람의 행복을 그릴 주제를 잡은 거야. 맞지? 괜찮아? 다시 한번. 어느 특정한 컨셉, 걱정. 누구를 위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돈 벌려는 그런 모티브로 결정된 초점.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 문장 여기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 자, 그러한 자동화의 초점이 이제 동사로 가. 종종 해지 가진다. The fact of removing flexibility from jobs. 직업으로부터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더라. 이미 긍정적으로 안 보는 거 다 티 났어, 이 문장에서. 그지? 자, diminishing 분사구문. 예상되는 문제, ing 빼고 그냥 동사로 쓰실 것 같아. 안 돼. 지금 접속사 없어. 이해돼? 줄이면서. 음흠흠. 잘 들어줘야 돼. The challenge on. 했니? Hands 뒤에 engagement ought to. 했니? Day present 묶어서 챌린지 수식. 자, 그렇다면 재우야, Day present에서 day가 지칭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Jobs. 직업들이 제공하는 챌린지, 도전을 줄이면서. 그러므로 Day promote 묶어서 engagement 수식. 직업들이 promote, 촉진하는 개입을 줄이면서. 이거 이해 돼? 직업이 촉진하는 개입은 뭐야? 자동화가 아니었다면 네가 직접 해야 될 일이었잖아. 자동화가 돼버려서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이제 일 안 해도 돼. 기계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의 행복감을 낮춘다. 괜찮아? 이게 이제 그러한 내용인 거죠. 굉장히 굉장히 복잡했네요. 자, 다음 문장도 보시죠. 자, automation, 자동화는요, can narrow people's responsibilities. 사람의 책임을 줄일 수 있어. To the point, 지점까지. 대래서 괄호 열어가지고 필드까지 묶은 다음에 포인트를 수식해봐. 자, 어느 지점까지 그들의 직업이
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셨을 것 같아. 뭐가 중요해? Consist of. Consist of 뭐가 불가능하니? 수동 때 불가동사. 예상되는 문제. Their jobs are consisted of. 이거 안 돼.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모르면 옆에 적어놓고 나한테 와야겠지.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설명을 안 할 거니까. 자, 어쨌든 consist of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들의 직업이 largely 되게 consist of monitoring a computer screen. 컴퓨터 스크린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 이거 출제된다. 자, entering의 ing인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 뒤에 걸려 있다? of 뒤에 걸려 있기 때문에 ing. 괜찮아? 데이터를 prescribed field, 규정된 필드로 입력시키는 그 정도에까지로 responsibility가 줄어든다. 뭐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규정된 필드는요, 그냥 문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자,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아, 우리 희주가 멋있게 해냅니다. 잘 들어보시죠. 오케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포인트만 딱 잡아주자면, 트레이너는 당연히 애널리스트를 수식하고 있고, C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로 restricted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자, 그 다음에 turn A into B 구조를 파악해서 수식 관계를 만들고, 주격 관계 대명사 대 앞에 systems가 복수니까 turn 뒤에 S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괜찮아? 자, 그러면 자 대단히 trained된 훈련된 분석가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일을 의사결정 서포트 시스템에 의하여 제한된다라는 걸 is seeing, 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그 시스템즈가 뭐냐면 the making of judgment, 판단 내리기. 얘들아, 여기서 making은 출제 될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일반 명사 된 건 알겠지? 이해돼? 왜? 그 세트가 있어. 더와 오브가 있어서 얘는 일반 명사 측으로 완전히 하셔야 돼요. 괜찮아? 어, 그거는 출제하자고 하면 할 수 있겠지. 판단 내리기를 데이터 처리 그런 루틴으로 바꾸는 시스템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문가조차도 자신의 일이 자동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the apps and other programs we use in our private lives. Programs가 주어죠. We use에서부터 lives에 묶어서 programs 수식했고, used 이제 목적어 없다 이렇게. 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즈와 다른 프로그램들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자, 우리 화수 그 다음 바이부터. 이런 걸 우리가 참여할 우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성취 정보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는 효과. 오케이, 좋아.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자, by taking over, take over 외우셔야겠다, 그죠? 떠맡다라는 뜻이야. 자, 어렵거나 시간이 소비되는 타스크스를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들을. 자, 뒤에 문장 구조 잘 보였어? 자, it 감옥적어. 감옥적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항상 출제 뭐 조심하라 그랬어? 여기서 it를 this나 that을 학교 선생님이 바꾸실 것 같다. 자, likely가 목적격 보호고요. 대처리아가 진목적어인데 역시 대자리아 what이나 which가 될 수가 없겠구나. 대처리아가 훨씬 덜 그럴 것 같아. 자, engaging이 뭐뭐에 참여하다. effort 뒤에 대래서 괄호가 열리면 satisfaction까지 묶은 다음 effort를 수식. 괜찮아?
자,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든다. 충분히 해도 돼요. 자, 너무나 자주 자동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What makes us feel free? Make 사역동사 us 목적어 feel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투부정사 안되고 ing 안되고 자 우리가 자유롭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뭔 소리야? 좋게 한다? 우리를 좋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니까 안 좋게 한다는 뜻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영작 프린트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출제됐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1, 2번 시작합니다. 민호는 친구들 지금 주려면 지금 가져와도 돼. 네. 여기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제 의자 밑에요. 오. 내가 줄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피곤해가지고 민우가 에너지 음료를 사왔대요. 이 어이구 조심해 친구. 이 따뜻한 마음에 내가 감사해서 나도 오늘 화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민우에게 박수. 자 영작하세요. 마지막 팀. 준혁아 다 잤어? 네. 어떻게 줘야 학생들이 편하지? 마시고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야?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얘가 약하긴 해. 나중에 민호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안 먹고 그래 그래 일마야. 고맙다 민경훈이야. 그래 그래 일마야. 이런 멘트 좋아하니? 야 이거 카페인 조절 안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마셔. 친구랑 둘이 나눠 마시든지. 코로나인데. 먹기 전에 따라 마시면 되지. 밖에 종이컵도 많잖아. 나는 떡볶이가 싫어요, 거수. 왜요? 나는 햄버거가 싫어요, 거수. 햄버거도. 나는 베라가 싫어요, 거수. 배달 되는 거로 하면은. 배달? 그래, 그 치킨.
너 지금 치킨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저 이번에도 그거 하죠. 점수 몇 명 넘으면 나쁘지 않아. 아니면 좀 비싼 거로 해가지고 10명 추첨해서 받는 거. 몰아준 거. 5명 추첨해서 받기. 오 좋다. 아니야. 성향 나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성향 나와. 5명이면 20%가 할만해. 남자는 한 번. 총 25만 원짜리 상품 하나. 안 된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민우야. 1번. 네. 1번 해 봐요. 1번이요? 네. Is it any wonder we love information? 너 그거 보고 읽었어? 네. 아니지, 너가 쓴 거지? 네, 쓴 건데요. 자, Is it any wonder we love automation? 당연히 됐어도 정답 처리가 되고요. 자, 선생님, 제가 쓴 거 이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다양한 의견? 괜찮아? 어렵지 않았죠? 자, 2번을요. 그렇다면 우리 준혁이. 호호. 우리 미니. 오케이. 자, 괜찮아요? 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문장 구성 물어보셔도 좋아요. 자, by taking over difficult or time consuming tasks, the software makes it even less likely that we'll engage in efforts that test our skills. 이 정도. 자, 보고서 분명히 쓸 수 있었다면 시험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질문. 바로? 아, 오케이. 우리 준복이 공부하려고? 농담이야, 준복아. 꼭 will 써야 돼요. 어떤 거? will이요. 아, 안 써도 돼요. 있어요? 없죠? 안 써도 돼요. 오니야, 경민이. 빰빰빰. effort 뒤에 s 없어도 돼요. 어, 그러면 test 뒤에 s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인정. 자, 또 질문. 운이야. 그 will 말고 be going to 되나요? 굳이? 알겠습니다. be going to 됩니다. 뭐 be planning to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또 의견. 운이야. 스킬 GS. 호호. 안 써도 돼요. 네. 또 의견. 좋아요. 다 해결이 된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강 8번으로 갑니다. 글의 내용을 우리 동진이가 씩씩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온라인에서 공부를 찾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공부를 찾다가 왜곡된 공부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선택하는 기반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정보 믿을 수 있습니까? 나무위키 믿을 수 있습니까? 나무위키 쌤 치면 나와요? 아니요. 어? 네가 만들어. 채워서 치면 뭐 나오게? 만들 수 있어? 만화 주인공 그 뭐지? 메모지 상대. 아, 나 그때 미치겠어. 아, 아 미치겠어 진짜. 그 이름 뭐 채식 흔할 수도 않은데 그 채원석이 돼가지고 맨날 애들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뭐 일단은 인터넷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의료적인 관점이야. 믿을 수도 있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 그러나 정말 이 글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괜찮아, 지금 머릿속에 정리돼. 첫 번째는 뭐야? 왜곡된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겠다. 아나키라고 알아요? 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머리 식힐 일이 있으면 읽어봐. 머리가 뜨거워질 거야. 이거 봐. 아나키 같은 그런 사이트는 진짜 위험한 사이트인데 주인이 한의사,
라서 더 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맹신했다고 문제가 크게 됐죠. 자, 왜곡된 사이트를 참고하면 문제다. 두 번째, 개인의 선입견에 기반해서 검색을 하는 것도 문제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쳐가지고 그걸 나부터 그걸 믿어버리니까 두 가지 측면의 문제다. 괜찮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누가 해볼까? 그렇지, 우리 대현이 정답. 시작하세요. 눈 맞췄어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 것은 타당한 있고 뭐 일단 아이 오픈 마음대로 해봐. 수능이라 생각하고 눈이 떠질수 있고 왜 이렇게 빨개져 또 항상 계속 교육적일 수 있고 심지어 유용할 수도 있다. 오케이 좋아. 대현이는 나쁜 짓을 못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아이 오프닝도 아까 그 뭐였지? 그거랑 비슷한 것과 오프닝 티 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놀라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건강 인포메이션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서칭하는 것이 밸리드, 유효하고 놀랍고 교육적이고 심지어 유용할 수도 있겠다. 자, why many doctors? 그 뭐지? roll their eyes? 못마땅해요. 그치, 뭐 얘네들 못마땅하면 그렇게 표정 짓나봐? 눈을 이렇게 굴리는 거죠. 자, 그들이 hear, 들을 때 아, 못마땅해 할지라도 합니다. 한 반면에 I did my research from a patient? 혹시 해서 물어볼게요. I did에서 I가 누구야? 환자. 아,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 아니야. 자, 환자가 내가 내 research를 해봤어요 라고 의사들이 들을 때 의사들이 눈을 굴리지만 때때로 that research, 그 research가 can be sound, 들릴 수 있다? 괜찮다. 사운드가 건전한, 건강한, 괜찮은 이런 형용사로 쓰여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자, 우리 정환이 그 다음 만약 환자가 희귀병을 가지고 네, 단어가 생각났어. 자, 혹시 프레젠트? 선물? 그럼 선물이지. 정답입니다. 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 제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영어 화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쓰이나 봅니다. 그지? 자, 만약에 어떤 환자가 has가 V1이고 present가 V2잖아? 들어줄래? and에 대해 수일 지금 되게 신경 쓰셔야 돼요. 괜찮니? 자, rare disease,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 아티클 기사를 제시한다면 about it 해서 알고 되면 조금 주장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었다니 보여주잖아. 자, 뭐 임마. 자, 그 질병에 대한 기사를 제시한다면 many of us, 많은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들어줄래? 여기서 many of us에서 us는 그래 누구야? 환자.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이야, 의사 집단 지정 같은 소리 하지 마. 자, 의사야, 의사. 이 의사들이 감사할 거야. 대동그라미 별표. 자, 여기 사용된 대신요 접속사 대신데 부사절이 이끄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which나 what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돼. We were saved some extra work. 이거 들어줄래요? 그냥 we saved라고 출제되면 또 많이 틀려. 여기서 save는 사형식 동사의 수동으로 쓰인 거야. 괜찮니? I/O에게 due를 감면시켜주다 원래 이런 뜻이었거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가의 일감이 덜어진 것으로 감사할 거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 중요해. Were saved 중요해. 얘들아 진짜 중요해. 이거 많이 틀릴 거야. 자, 그러나 웹은요 인터넷이 becomes entangled. 야, 이 정도 단어는 알지? 비얽힌 거 entangled이라고 하니까 비얽히게 된대요. 자, 웬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찌 되는 거냐? 주어 동사 보여?
사이트가 주어고 매니플레이트가 근데 오형식 동사인 것도 보였어?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의 목적어 to believe가 목적격포 출제할 게 되게 많네. 뭐가 중요해요? 앵글드가 대단히 중요해. 앵글드가 PP가 되어서 사이트를 수식해. 그러니까 앵글 지금 동사처럼 봐서 앵글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opinions, 의견. 개인적인 애니크다? 일화. 일화, 이게 이제 저 ration? 과장이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되어진 그런 사이트들이 조작할 때 내비게이터가 그러면 의사 맞지? 정보 검색자 즉,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 환자야. 괜찮아, 우리 지칭추론이 그런 식으로도 나오잖아, 그지? 그래, 그 정보 검색자가 What is posted? 게시된 것을 믿도록 조작할 때 웹이 entangled 되어진다.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지혜 그 다음. 인공지능 개념에 기반한 온라인 정보를 찾을 때 그렇지. 문제를 진행한다. 아, 정말 잘한다. 얘들아, 이 문장 왜 중요해? 얼소 때문에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또한 문제에 부딪힌다고 했으니 앞에 뭐 있겠어? 문제에 부딪히겠지. 그런데 but 앞에 문장은 문제점이 아니었잖아. but에서부터 문제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얼소 문장은 어디에 위치되어야 할지 명백해진 거야. 괜찮니? 이 얼소 문장 때문에 앞 문장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사람들은 또한 트러블에 부딪힙니다. 뭐 할 때? when 다음에 looking 그냥 분사 형태로 쓴 거죠. 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때 무엇에 기반하여? based 역시 분사 형태. 선입견에 기반하여. 다 괜찮지? 이거 도치 구조인 건 다 알죠? Here comes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 얘들아, original belief가 동력 면접은 두 장. 원래의 믿음 정답. 그럼 여기서 원래의 믿음은 바로 앞에 있는 preconceived notion이랑 사실상 같은 단어로 쓴 거야. 괜찮아? 소재 정리. 원래의 믿음에 대한 저주가 here comes 나타난다. 이런 느낌. 우리 서윤이 해봐요. 다음 문장. 서윤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좀 고민 좀 해봐. 재우야, 재우가 해줘. If we believe that 이 문장 해봐. 그렇지. 진짜 인터넷엔 거짓말 엄청 많아, 진짜 엄청 많아. 그리고 그 거짓말 믿는 사람 너무 많죠. 정말 니네 심심하다면 지구 평평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나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와, 이런 정말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일 겁니다. 한번 찾아봐. 진짜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과 가설과 실험 결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와, 이거 읽다 보면은 지금 설마 평평했는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인터넷에는 정말 거짓말이 많다. 자, if we believe that 당신이 대쯔리아를 믿는다면, 주어 동사는 쉽게 보였죠? 메가 도징 가운데 도즈가 뭔진 알지? D-O-S-E 뭐야? 투약하다, 약을 먹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메가 도징은 뭐겠어? 대량 투여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비타민C로 대량 투여하는 것이 콜드. 전에 말씀드렸죠? 콜드가 가산명사로 쓰이면 감기야. 어콜드 또는 콜즈. 콜드가 불가산명사로 쓰여야 추위라는 뜻이 돼요.
괜찮아? S 이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이타민 C를 대량 투여하는 것이 감기를 막아준다고 네가 믿는다면 You will seek out and easily find sites.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거야. 그지? 자, 프로모팅이 사이트를 수식해서 이러한 개념을 촉진하는. 들어줄래요? This notion은 가깝게 보면은 설견. 네, 좀 멀게 보면 그거 가깝게 보면은 바이타민 C를 대량 투여하는 게 감기를 막아준다라는 척. 멀게 보면은 선입견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괜찮지? 자, 다음 문장도 보세요. 자, if you think that. 어, 얘들아. 근데 다 눈치챘어? if절 두 개 연속 나왔지? 이 두 개 if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예시. 그렇지. 엄청 잘하네. 보여주잖아요. 어, 그래. 자, 예시 역할이었고. 자, 가 중간에 but이 들어 있잖아. 통역, 반박, 예시 구조다. ABC 순서 섞으라는 문제 나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if you think that 너가 대절이야라고 생각한다면 juice cleanses. 이거 뭐 외워야 되는데 뭐지? 좋아. 해도 주스가 are the way to better health and well-being. 여기서 way to에서 to는 전치사다. 방향성. 아, 너무 훌륭하다. 몇 점? 두 점. 더 나은 건강과 행복에 대한 아, 그런 길이다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it is easy to find. 가주의 진주어. 자, supporting에서 화살표를 웹사이트로. 이것을 지지하는 웹사이트를 찾는 것이 쉽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아, 우리 채훈이 그 다음. 만약에 백신을 믿는 것이 당신의 취향이라면? 그렇지. 온라인 자원이라는 것. 오케이. 자, 이프절 3개 연속 나와서 예시였고요. 자, 중요한 표현 우리 채윤이가 기억을 해줬습니다. 자, cup of tea. 뭐예요? 좋아하는 일. 선호하는 일, 좋아하는 일, 취향에 맞는 일,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백신을 미루는 것이 선호하는 일이라면, 온라인 소시스가 풍부하더라. 괜찮아? 자, 다음 문장 중요하니까 한번 더 시켜봐야 되거든. 누구 차례더라? 우리 수연이 갑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자, 뭐가 중요해? 왜들 동그라미 별표. 이거 충분히 다 이해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 알아야 돼. 그지? 그런데 의문사 자리에 이렇게 왜들 쓴 거고 이럴 때는 if를 쓸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작으로 갑니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일 모의고사 보면 다 겸손해질 거니까.
20초 더 드립니다. 20초. 뜯어서 한 입만 먹어. 한 모금만. 처음 먹어. 아 진짜? 먹지 마 그럼. 그래서 반응 세게 올 수도 있어. 진짜? 야 진짜 궁금해. 선생님 저는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거습. 부모님이 준 적도 없다. 난 한 번도 진짜 입에 대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니네 왜 괴롭혀?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뭐라고? 자 보겠습니다. 체리가 인기가 많구만. 자 8번에 1번. 우리 가인이 불러주세요. 오케이 좋아. 중요한 거 다 했어. 완벽합니다. 우리 가인이가 한 것처럼 will be 대신에 그냥 is 써도 괜찮아. 괜찮아? So if a patient has a rare disease and present articles about it, many of us will be grateful that we were saved some extra work. 자, will be 대신에 is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그 어 patient 말고 patients 뭐 have랑 그 네, s 빼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patients have라고 해도 됩니다. 상혁이. 말고 when으로 바꿔서. 아, 괜찮습니다. if when 뭐 여기 없었으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준복이. 어, 아티클도 안 돼. 언 아티클은 돼. 너 뭐라고 네. 썼지? 어, 틀렸어. 어, 너 틀렸어. 너 이미 틀렸어. 아. 디즈예요? 어디 아니야. 오. r 정답. r r 정답.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정답. r. 오케이. 오냐. work 다음에 s. some extra works. 네 가능하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또 괜찮아? 자 그러면 2번 유기농 음식 이거 우리 도현이가 해줍니다. 완벽한데? 도현아 이번에 노력 많이 한 거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 진짜 잘하고 있어. 영작한 거 보니까 실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 마무리만 잘해. 자, if you are debating whether to eat only organic food, plenty of available information will support this. 자, 의견. you 대신 we 되나요? 아, 이거 우리가라고 쳤니? 네. 자, 위입니다. 위 맞아요. 오케이. 또. 온니가 푸드 다음에 온니가 푸드 뒤래. 아, whether to eat organic food only. 완벽하게 네, 됩니다. 온니야. 자, 디스 대신에 it 쓰는 거 완벽하게 됩니다. 자, 민우. 어, 오가닉 뒤에 그 푸드 안 줬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오가닉이라고 하잖아. 아, 나는 충분히 이해됐어. 다만 올게닉이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라도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규. 위에 꼭 써야 돼요. 지지할 것이다. 내용상 조동사 뭔가 하나는 들어가야 할 자리는 맞을 것 같아. 지지할 것이다. 이 정도면. 채윤이? 아니야. 오케이 준복이. 어 플랜티. 뭐라고? 아, 얼라로우랑 헷갈렸나 보다. 그죠? 어 플레인트 오브가 되나? 일단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어 플레인트 오브가 인정이 되는지는 무조건 사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얼라로우라고 쓰는 건 상관이 없고.
여기서는 플레인트 오브가 맞고. 근데 플레인트 오브라고 쓰잖아. 자, 또 질문. 괜찮아?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오늘 잘 들으면 시험 볼 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사연 게이트웨이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연진이 내용 설명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죠. 책임이 따른다. 네. 얘들아. 마약이 나쁜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마약은 원래 다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맞습니다. 남학생들 군대 가니? 얼마 안 남았네. 우크라이나 전쟁 아마 이거 니네 면접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관통하는 주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죠. 예전에는 막 페미니즘 이런 게 엄청난 주제였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생각해야겠지. 아, 몇 명 죽었다고요? 러시아 군만? 15,000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죠. 그냥 그 이런 일반인 말고 군인들 젊은이들 20대 초반 니네 나이 젊은 아직도 않아. 러시아 군만 15,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훨씬 넘게. 사상자는 어떨? 그냥 부사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런 사람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마약을 맞아야겠죠. 상상이 가요, 그 고통이. 마약류는 원래 의료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하다면 마약을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죠. 근데 의사가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마약을 조금씩 환자들에게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대한민국에. 점심시간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잠깐 나가서 10분, 20분 마약 맞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있죠. 끊임없이 적발하고 있지만 계속 나오죠. 의사들은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권한이 있는 만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이 조심 같은 조심해 써야 돼요. 정답이네.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특정한 전문직에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그걸 사회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 가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시죠. 근데 어려운 문장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역사적으로 professions and society. 주어가 그렇게 두 개인 거야. 그지? 전문직과 사회가 have engaged in. 너무 많이 봤죠. engaged in이 뭐라고? 참여하다. a negotiating process. 협상 과정에 참여해 왔대. intended가 이게 왜 나와? PP. 둘 다 면접관. PP로 써서 process를 수식해야겠다.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term이 용어라는 뜻인가? 아니요. 관점이라는 뜻인가? 아니요. 조건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그들의 관계의 조건을 규정하도록 의도되어진. 여기에서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 전문직과 사회야. 괜찮아? 전문직과 사회의 관계 조건을 규정하도록 의도되어진 협상 과정에 참여해왔다. 무슨 말이야? 야 의사야, 너 마약 만질 수 있지? 그런데 사회에 봉사할 때만 만져야 돼.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 문장 구조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경민이가 합니다. 책임지는 것에 대한 대중의 사이에 굉장히 존재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이게 출제된다면 출제 포인트는 뭐? 도치. 어떤 도치? 전치사구 도치. 괜찮니? 자,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중심에 the tension, 긴장이 is 존재한다. 완벽하니? 자, between 봤으면 짝꿍 찾아야 될 거 아니야.
between A and B. 괜찮아? 자, 스펠링 단어 전부 다 외워. 어타나미? 자율성. 자율성에 대한 전문가의 출근.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약을 쓰고 싶은데 우리 환자는 이 약이 좋단 말이야. 이런 자율성의 출구와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가 뭐야?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요구. 아니야, 그렇게 마음대로 마약류 사용하면 안 돼. 이 사회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괜찮니? 좋아, 다음 문장도 보세요. 자, society's granting. 이 동사 뭐지? is promised가 동사구나. granting이 주어네. grant가 원래 동사로 뭐야? 부여하다. 부여하다. 근데 지금은 일반 명사로 쓰는 거, 일반 명사. 괜찮아? 전치사 오브에서부터 professions까지 묶어서 granting 수식하는데 뭘 조심해야겠어요? 수혜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파워, 권한과 privilege, 특권의 부여가 is promised, 전제되어진대. on their willingness. 얘들아,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will만 주시면 이거 명사 찾았을 수 있어? 이거 중앙국 졸업한 지 얼마 된 선배들 기출문제로 will이 나왔었어. 이해돼? 다시 말할게. 학교 선생님 will 주면 willingness 쓸 수 있겠어? will 그냥 명사로 쓰면 뜻 달라요. 알고 있지? will 그냥 명사로 뭐야? 의지야. 이거 의지야? 이거 자발성이죠. 괜찮아? 비슷하죠. 오, 비슷한데 일단은 자발성 이 형태는 외워야 정답을 맞출 것 같아. 위에 정답 처리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기억을 좀 하셔야 돼.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나왔다. 그런 거 있잖아. 니네 영어로 주제문 쓰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주제문 자리거든?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여기서 틀리면 뭐 그만큼 이제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단어 외우시라고. 자, 그들의 자발성과 ability, 능력에 전제되어지더라. 근데 어떠한 능력이? to contribute가 ability를 수식해서. 자,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사회의 복지에 기여할 능력. 확인했어, 지금? and 뒤에 to conduct 출제 되겠지. conducting? 안 되겠지. 착각해서 promised처럼 conducted 안 되겠지. 괜찮아? 그럼 to conduct는 ability를 수식하겠지. 그치, 그치.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manners라고 쓰면 안 되겠지. manners는 뭐야? 예의범죄. 그냥 manner 자체가 방식. 그러면은 min으로 써야 돼? means로 써야 돼? means로 써야 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되겠지. 민즈가 수단 방식이잖아. 이해 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뒤에 consistent가 manner를 수식해서 consistently 이거 부사 아니야. manner 수식하고 있는 거야. 자, broader social values. 더 넓은 사회적 가치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그들의 자발성으로 전제되어진다. 뭐 이런 거야. 괜찮아? 오니야, 우리 성혁이. 그 인어 매너 말고 그럼 인 민즈 하면 말이 돼요? 인 민즈라고 써도 되죠, 수단으로. 네. 인어 민즈예요. 민즈 수단 방식으로 쓸 때 S 붙이면 단수예요. 그냥 인어 민즈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굉장히 중요했고. 자, 다음 문장 구조 니네 이거 볼 수 있겠나? 문장 구조 고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지연이가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우리 지연이 정말 잘했네. 자, 우선은요 지금 이 문장하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선생님이 질문을 가장 많이 친구들에게 받은 문장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려워하는 점이 있나 봐. 그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대강 봐도 it는 가주어야, 그치? 대줄 이하는 접속사 대줄 진주어가 되는 거야. 괜찮아? 이 부분 조금 집중해야 돼. Expertise and privileged position.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지. Of professionals. 전문가들의 특권 있는 지위와 전문 지식은 괜찮아? Come forward. 수여다. 맞아, 맞아. 둘 다 면접관. The threat and power. 권위와 권한을 수여한다. 라고 인지되어져 왔다. 천천히 봐야겠는데. 대례사 괄호가 열리면 도어즈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authority와 power를 수식해야 돼. 맞아? 자, 선생님 말 천천히 들어봐. At the expense of those. 여기서 도어즈가 그럼 지칭하고 있는 게 위에 뭐야? 그냥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냥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They serve 괄호를 묶어서 도우즈 수식하겠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구야? professional. professional. 누구냐? they가 누구냐면 professional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그 전문가들이 serve, 봉사하는 도우즈, 사람들을 expanse, 희생시켜. their, 전문가, 맞아? 자신의 interest, 이익을 to advance, 진전시키기 위해 readily, 손쉽게, could be used, 사용돼, 권위와 힘을 부여한다라고 오랫동안 인지되어져 왔다. 확실히 이 문장 구죠? 다음 문장은 뭐가 질문이 많았냐면, 선생님, 이 문장이 왜 이 자리에 나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주제랑 동떨어져 보입니다. 자, 고민할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이 문장이 이 자리에 왜 나올지 고민 좀 해봐. 충분히 이해되어 이 문장이? 괜찮겠어 이 문장?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데 문제 없겠어? 일단 가볼게요. 자, 에드먼드 버크가 관찰했듯이? 옵저브가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그치? 자, 200년 전에 말했듯이. 자, 사람들이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시민적 자유의 자격이 있대. In proportion to, 비례하여. 이그젝트 들어갔어? 정비례하여. 그렇지, 그렇지. 자, 무엇을 정비례해? There is position. 그들의 의향에 이게 정비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냐? 아, to put 밑줄 것에 disposition 수식하고요. 지금까지 괜찮아? Put A upon B. A를 B에 두다. 도덕적 사슬을 그들 자신의 욕구에 두는 그들의 의향에 정비례해서 시민적 자유의 자격이 있다. 무슨 말이야? 책임감 있다. 욕구를 스스로 줄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 지식을 쓸 자격이 있는 거다. 탐욕스러워서 사회에 피해를 줄 거를 예상하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도 안 되고 변호사가 돼서도 안 된다.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돈만 주면 변호해요? 뭐 정말 살인범들 변호해주는 그런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지? 자, 이해됐으면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Autonomy, 자율성이요.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 One-way가 뭔지는 알지? 일방통행길이 절대로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밑줄 쳐놓고 함축적 음입화. 책임감도 있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 그치? 자율성은 일방통행길이 아니야.
그리고 never granted 부여되지도 않아. 절대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도. 무슨 말이야?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갑니다. 자, 영작을 진행하죠. 학교 서술형 만났다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근데 파워가 적혀있네? 지우시면 됩니다. 아마 영작하면서 느낌 올 거야. 나 이번에 시험 볼 준비 됐다 내지는 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이 있을지도. 잘 써지면 준비된 거죠. 피곤하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다가 고3 때 열심히 한 케이스인데 고3 때 열심히 하면서 그 삶의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고3 때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살면서 야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라도 해먹을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할 열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당장 점수가 안 나와도 인생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오늘도 놀았어. 공부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오늘도 잤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했어. 스스로 굉장히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공부 안 할 때마다 되게 비참했거든. 고3 때 그걸 바꾸면서 뭔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 게이트웨이 1번 영작을 우리 성규 한번 불러보자. The heart of the
profession pursuits about autonomy and public demand about accountability.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책임감에 대한이라고 말할 때 demand about 또 괜찮을 것 같아요. 4를 쓴 이유는 방향성이야. 다시 한번.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tension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괜찮아? profession과 public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autonomy, accountability가 대조되는 소재다.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니야, 우리 상혁이. public demands 안 되나? public demands 당연히 됩니다. public 자체를 형용사로도 쓰니까. 오케이. 오, 우리 희준. 5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미 5분 플러스 추상명사 해가지고 딱 돼버려요. 오케이. 경민이. Pursuit, 뭐뭐에 대한 추구, 오토나미에 대한 추구,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5부 외워두시고. 도현이. Hurt a hurting? 우선에 이러한 프로세스의 핵심이라서 더가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네. 자, 또. 와, 우리 준범이 형 엄청 심하네. 아, 여기 5부 써도 되냐고? 네, 돼요. 우리 채이. Pursue 뒤에 S를 썼다고? 더 안 쓰고 S를 썼다? Between professions pursuit. 사실 이거는 가산명사로도,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가산명사로도 쓰이는지는 사전을 또 열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지금은 펄스라고 쓰였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또. 오, 지혜. 그 프로페션즈랑 프로페셔널이랑 다른 거예요?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오 이런 거 좋아. 전문가의 추구. 해석의 전문직의 추구. 아. 프로페셔널 펄스는요, 전문적인 추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로페셔널은요, 직업을 말해요. 괜찮아? 뭐 의도하는 의미의 차이가 좀 상당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어법적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자, 또? 여기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서희. Recognize that exploit has good for our team that was readily used to advance their own interests in expense of those days, sir. 그 뭐뭐를 희생하여 할 때는 at 쓰는 게 맞거든? 그거는 네, 좀 정해져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at. 그래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confers authority that could readily be used to advance their own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자, 의견. 서희. That readily is used. 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또 의견.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두 개는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지문이 길어. 그래서 좀 오래 걸려. 자, 빠르게 두 개 하고요. 오늘의 할 일은 조금 목요일로 미루고 네, 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저희 문제 풀 거에 대한 질문 안 받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6개 충분할 것 같아요. 버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에요. 아, 버린다고? 아니에요.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진행하죠. 자, 글의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은이 1번. 안 좋은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나쁜 상황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 특히 네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전공법이 제일 좋아요. 못 본 척하고 어물쩡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픈해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굉장히 힘들지. 그 과정 되게 힘들지 않냐? 뭔가 잘못했는데 네 입으로 네가 시기 나는 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는 거 되게 힘든데 그러한 시기를 잘 견디면 나중에 엄청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 자,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서둘러서 성급하게 모면하려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 말고 해야 할 필요한 일을 염두에 두어 후유증 기간을 보내야 한다. 뭐 이런데요. 충분히 이해되죠?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죠. 자, 집중해 얘들아. 오늘 딱 두 개만 더 할 거고 한 20분 이내에 끝날 거니까 힘들어도 좀만 참고 갑니다. 자, at some point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봐야겠다. 그지? at some point 어느 순간에 우리 모든 그래서 find가 오형식 동사.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ourselves 제기대명사. 두 번째는 suffering ing 형태. 괜찮아?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a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의 결과를 겪는 걸 발견한대. 그래서 suffer은 타동사로 쓰여서 겪다. 맞니? 자, 대례사 괄호가 열리면 in까지 묶은 다음에 situation은 수식하죠. 이거 많이 중에 들어줘야 돼. 자, 여기 사용된 대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뒤에 당연히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그래서 전치사 in이 나와야 되는 거야. in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관계부사 where로 바꿨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in이지. 이거 이해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었던 우리 스스로 자초한이라는 뜻 아닐까 그러면? 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었던 나쁜 상황의 결과를 우리가 겪는 걸 발견할 거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지. 선생님 오늘 야구하다 실수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야 돼. 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얘기해주고. 자, why we wish that 우리가 대쪼리아를 바랐지만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위시가 좀 봐. 아, 루즈가 두자. 아유, 좋아. 좋아라. 아유, 좋아. 아, 자, 쿠드 똥사리 왜 배워. 지연 미안해. 너무 늦으니까. 자, 자, 위시 뒤에 쿠드 조동사의 과거 형태 유지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트 그것을 들어줄래? 이트는 뭘 지칭해? 오케이, 너 면접관 두 장. 배드 시츄에이션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록으로부터 나쁜 상황을 단순히 지우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물론 we can do that. 여기는 가정법 아닌 거 기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지울 수 없더라. 만약 우리는 wrongly 잘못되게 choose to quickly sweep under the rug 이거 수거였던데? 분기다. 연주관 두 장씩. 그래서 it는 당연히 a bad situation 뭐 이런 거야. 그지? An impatient attempt to move on. 자, move on. 넘어가려는 impatient, 성급한 시도로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빠르게 숨기는 것을 잘못되게 선택하더라. 괜찮아? 그러나 you have heard the expression. 너 그 표현 들어봤을 거야. Haste makes waste. 뭐지? 성급한 게 쓰레기를 만든다. 맞아요. 서두름이 쓰레기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괜찮아? We usually, 우리는 보통 want to rush. 서둘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leave의 짝꿍이 있어요. 그렇지, behind. 누구였어요? 너무 잘했어. 올 면접은 두 장. 오, 기분이 안 좋니? 알겠어. 자, leave 목적어 behind가 뭐뭐를 뒤에 남겨두다 였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불가피하게 너무 길어서 헷갈려. difficulties가 목적어고요. 대례서부터 life까지 묶은 다음에 difficulties를 수식해봐. 그러면 in life,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서둘러서 뒤에 두고 가기를 원한대. 괜찮아? 어디 뒤에, 우리 뒤에 두고 가기를 원한대. 자, as에서 past 다 볼 줄 알지? as 주어,
편으로 바꿔줄 수 있고 else에서 we can 이렇게 맞니? 가능하나 빨리 우리 뒤에 두고 가기를 원한대. 그러나 that 그것이 can make matters worse 상황을 matters 문제를 worse 악화시킬 수 있고 lead to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 부끄러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친구한테 네가 잘못했는데 친구가 속상해. 그냥 덮어놓고 에이 친구 사이에 그런 걸로 삐지냐? 그 친구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 그지? 자, every crisis 모든 위기는 has a fallout. 이 단어 이제 외웠죠 이거는? 후유증 시기를 가져요. 그리고 the only way, way가 역시 주어인데 end 앞에 콤마 있는 거 보면은 주어 동사 예상하시면 되는 거였어. 그지? 자, way가 주어 2에서부터 crisis까지 그렇지 묶어서 way를 수식하시면 위기로부터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이거 어려운 문장이구나. 용두하는 is to be mindful 유념하는 거야 그지? 그 이해되냐? The work 그 노력을 어떤 노력? 델에서 괄호가 열려서 해품까지 묶은 다음에 work가 수식해. 진짜 여러 번 가르쳤는데 이거 이해될까? 일단 it takes 시간 투부 동사 구조인데 takes의 자리가 be going to 해서 미래 시작 됐을 거. 그지? 자, take 뒤에 목적어 없는데 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나간 거. 괜찮아? 그러니까 투부 동사 안에 make가 또 사역 동사 대시 목적어 해프니 목적격 보호. 자, 그 일이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로 되어질 노력을 유념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 이해가 됐을지 이해 안 되면 별표 쳐서 오셔야 돼요. 자, if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야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왔어. 제우랑 희주 이거 이해 돼? 마지막 문장 왜는 있는지 니네도 생각해. 마지막 문장 왜 존재하는지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might not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야. To move on as quickly as we are. Are 동그라미 발표. Are prepared to move on이야. 괜찮아? 우리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큼 빨리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야. 이 문장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이해 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네가 친구에게 상처를 줬어. 근데 네 뭐 할 수 있어? 과거. 빨리 넘어가려고 할 수 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마지막 문장 뭐야? 거기에 비춰 생각해봐. 너 때문에 상처받은 네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네 친구가 준비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너는 털어버릴 마음의 준비가 됐지만 네 친구 준비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서두르지 마. 가 이 문장이야. 주제에 비추어 생각하라고. 괜찮아? 자, 영작 들어갑니다. 가정법 형태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가정법 아닌 거로 써라 이 뜻입니다.
찍자 오늘은. 자, 조금 속도를 내야 되니 우리 다현이 아직 발표 안 했죠? 말씀하시죠, 1번. While we wish that it could simply restart from our court, but we can't do that. 아유,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거 that으로 해서도 괜찮아, 그지? 자, while we wish that we could erase it from our record, 기록으로부터 그것을 지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괜찮아?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법은 위시 밑에 이 대절에서만 반영되는 거야. 나머지 다 직설법. 직설법 덜 얘기 아니야. 가정법 아니라지. 오케이, 말해. 레콜즈. 네, 괜찮습니다. 인정. 운이야. 호호호호. 인정. 자, 또 질문. 괜찮아. 심플에 넣어도 돼요. 자, 없으면 네, 우리 상혁이. That is impossible. We can't do that. We can't do that. We can't. 그걸 할 수 없다.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That is impossible for us.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써도 되죠. 다른 제약이 없으면. 자, 또 질문? 괜찮아?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진이 한번 불러봐. Okay. 노력을 이제 effort로 얘기를 한 거, 그지? Okay. 자, 그렇다면 원래 정답은 이래요. Every crisis has a fallout period, and the only way to recover from a crisis is to be mindful of the work. Of the work 자리에 the work가 effort가 돼도 전혀 상관없죠. That it is going to take to make that happen. 오니야, 우리 서인. 유튜브 영상 꼭 써야 해요. 어디요? 유튜브 말고 이제 마인드. 아, 위기로부터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 is mindful. 완벽히 돼요. is to be 대신에 그냥 to be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언니, 우리 경민이. 네, 괜찮습니다. 자, 또 질문. 언니, 우리 준복이. 아, 이거 fall out 때문에 쓴 게 아니라 a period 때문에 쓴 거고 얘는 확실히 가상명사. 써줘야 돼요, 이렇게. 뭐냐? crisis is라고 써도 이 자리를? 아, 앞에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또 질문. 뭐냐, 우리 민이. from the crisis? 괜찮습니다. 아유, 준복이 오늘 엄청 열심히 하네. 웬일, 뭔 일 있냐? 자, 질문. 질문 더 나갈 거. Only way 안 돼요. 그러니까 only same 앞에는 정관사 더야.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떤 원 아니야? 너 진짜 왜 그러니? 자, 또 질문. 뭐냐? 크라이시스 말고 네, 됩니다. 몇 개만 더 해봐. 또 질문. 이게 조삼보사 같은데. 질문. 자, 그러면 지문 나가는 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채희야, 표정 관리 좀 하면 안 돼?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뭐 하겠니? 야, 진짜 5분이야, 5분. 요즘 길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할게. 아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럼요. 되게 짧은 걸로 하죠. 합리적인 제안이야. 이게 진짜 좋네. 자, 2번 봅시다. 자, 진짜 빨리 할게. 5분 갑니다. 자, 갈게요. 자, 그 내용이 뭐였느냐? 내용이 되게 쉬워. 들어줄래? 중심 소재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에 관련된 통념. 스트레스가 상황 때문에 나온다. 예를 들어 내일 모의고사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게 우리의 통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나온다? 불일치야. 어떤 불일치?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의
미치지 못한 나의 실력, 이걸 사람의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래, 주제라. 풍년과 반박인 거야. 괜찮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쭉 갑니다. 진짜 5분 컷이야. 갑니다. 자, 대부분의 코치와 운동선수는 have a basic idea,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What stress is?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나 그들이 may not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 이트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의 복잡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 첫 번째 문장, 코치랑 운동선수가 스트레스를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적인 측면을 모르더라. 이제 설명하겠지, 그럼. Stress is a substantial imbalance. 스트레스는 상당한 불균형이야. 자, 눈 크게 떠. Between A and B인데 어렵다. 이게 잘 봐라. What do we believe? 삽입절이야. 체크해놔. 자, 우리가 믿기에 What is demanded of us? 우리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것. 경쟁하라는 그 요구. 그것과 그 뒤에 passive가 오형식 동사야. 괜찮아? Capabilities 목적어야. 괜찮아? To be가 목적격 보어야.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이라고. 즉, 내시험 봐라 라는 요구와 네가 받을 수 있는 점수 사이의 불균형이 스트레스라고. 괜찮아? 자, for meeting those demands,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런 거죠. 이게 개인적인 통제야. For situations, 그 상황에 대하여. 자, init 괄호 열어서 important까지 묶은 다음에 situations를 수식하면 뒷문장 완전한 거 보시고 init야. 성공이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 말이지. 괜찮니? 스트레스가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라고 말했고 스트레스가 뭔지를 뒷문장에서 설명을 한 거야, 지금. 괜찮아? 자, 그러므로 perceptions 주어. 자, 인식인데 뭐가 아니라 경쟁적인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이 determine the amount and nature of stress. 스트레스의 양과 속성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괜찮아? The promise of self-talk. 자기 대화의 전제. 우리는 항상 자기 대화 하잖아. 내 시험 보면 수학 몇 점 받아야 되는데, 영어 이번에 몇 등급 받아야 되는데. 괜찮아? 자기 대화의 그 전제가 대절 이하야. 자, beliefs determine the impact of a comparative situation. 신념이 경쟁의 상황의 영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뭐보다 상황 그 자체가 더 즉 결정하는 것보다. 괜찮지? 네 왜 스트레스 받아? 시험 봐서가 아니야. 시험에 대한 너의 인식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괜찮니? Our thoughts, 우리 생각이 are mor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우리 행동에 더 책임이 있는 거야. 뭐보다 상황이 그러한 것보다. 된 뒤에 도치돼 있지. 그리고 are 제동사로서 responsible 이하를 줄여 쓴 거야. 괜찮아? 괄호 묶어. We practice and compete in. 묶어서 situations 수식. 우리가 실행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책임이 있는 것보다 우리 생각 자체가 책임이 있는 거지. When a appraisal is positive, 평가가 긍정적일 때 view A as B 본 사람은 좀 빠른 사람이지. 우리는 힘든 상대를 도전으로 여기는 거지. 해볼만하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것이 퍼포먼스를 증가시켜.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들은 프롬프트 목적어 목적격 보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위협으로 간주하게 촉진해. 그런데 그것이 경기력을 손상시켜. 괜찮아?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 학생들. 한 선수는 아마 뷰 ASB 사람들로 가득 찬 스테디움을 엄청난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쇼가 사형식 동사. 이 관중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여길 수 있어. 뭐인 반면에 또 다른 선수가 걱정하는 반면에 How embarrassed I will be, 내가 얼마나 창피할지를 걱정하는 반면에 뭐 해서? 망쳐서. 이 관중 앞에서. 괜찮아? 자, It's the same stadium. 똑같은 경기장이잖아.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데 다른 반응이 흐름인지 실패인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들아, 답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영작. 자, 빠르게 1분 만에 하고요. 그냥 다 보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민해서 써보세요. 착하고만. 다른 학년이면 필통 소리가 요란했을 텐데. 자, 정답 한번 부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Stress is a substantial imbalance between what we believe is demanded of us and what we perceive our capabilities to be for situations in which success is important. 자, 2번, our thoughts are mor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than are the situations we practice and compete in. 까지. 자, 숙제 부릅니다. 다섯 질문 자체 빈칸 시험 보시면 되고요. 추가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추가 문제 다 푸는 건 이제 개인별로 질문 받을 거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칭찬 쿠폰 받을 거 있는 친구들은 우리 그래 연진이에게 주세요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어디야. 리콜 더러시.